와, 저긴 또 뜯어놔가지고 이렇게 됐네. 이거 누르면 이렇게 흔들려. 인테리어 결국에 재공사 다시 할 것 같아요. 드디어 이사날인데 공사와 이사를 동시에 하는. 아, 저희가 다시 해달라고 한 세 번은 얘기했는데 다시 했다고 저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너무 많아. 와, 저긴 또 뜯어놔가지고 이렇게 됐네. 그리고 뭔가 타일이 되게 울룩불룩하고 심지어 여기는 막 들떠있어. 아니, 고정해야지, 뚫어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을 붙이면 나도 하겠다. 아, 이거는 어떡한다, 내. 이렇게까지 해놓고. 왜 이렇게 붙였어? 이거 누르면 이렇게 흔들려.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냐고. 변기가 여기 있는데. 말도 안 돼, 그치? 그러네, 이거 완전 별로네. 이거 다시 해달라 그래요. 결국에 재공사 다시 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희 큰이모가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저희가 너무 가여웠는지 대전에서 원래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고생했어요, 이모. 근데 너무 막 정신없이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저랑 남자친구랑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닮았어! 닮았어! 언니만 기름 왜 똑같아? 맞아요, 이모 최고. 방금 치르고 막 아이고 정신없이 키 받고 막. 아이고 예예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이걸로밖에 할 수 없었나요? 벽지 벽지예요? 네. 그러면 이거 벽지 어디서 소리예요? 네 있었어요. 거기도 다시 해주신대요. 목공으로 목공으로 한 번 빼고 그다음에 필름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만? 야, 아니 여기까지 다 저렇게 꼼꼼해서 와서 뜯어낸 타일들 다시 보고 있어요. 뒤에 합판 같은 거를 댔다고 하는데 지금 뜯어서 보니까 합판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 엄청 얇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뜯어내서 완전 아무것도 없어. 다시 초비지부터 공사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와, 다 엉망이 됐네. 네. 다시 네, 지금 싸놓는 것만 싸놔주시고 원래 아치를 들어갈 때 아치 위에다가 목공자가 한 번 더 덧대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 시공 때 이거 작업 없이 그냥 합판 하나를 대가지고 다시 뜯고 다시 재진행을 했고요. 위에다가 지난번에는 초배지 한 번만 발라가지고 지금 두 번 작업 다시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판 괜찮을까요? 네, 요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벽에 네. 석고보드가 이제 붙어 있었어요. 네, 옛날에 처음부터. 아,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타일을 또 붙여버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하자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하게끔 이제 단차를 요거처럼 네. 조금 이제 빼준 거죠. 그래서 도배 마감이 이제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저희 방금 인테리어 보고 잠깐 카페에 가서 일 좀 하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트에서 작업자분들 드릴 음료 좀 사가지고 갈라고요. 그래요. 이거 하나만 사요? 어, 아니 뭐 과자 한 입씩 쏙쏙 넣을 수 있는 걸로요. 지금 비타오맥이나 그런 거요. 작업자 하시는 분들 드리려고 좀 샀어요. 일찍부터 고생해주셔가지고. 뭐 몇 시까지 한대요? 10시. 10시? 늦게까지 하네? 둘 다 체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나 중요한 타일팀이 왔어요. 리프를 안 치고. 땅땅땅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이사인데 저거는 내일 붙여주신다고 했고 이거는 언제 붙여주시지? 그리고 아직
공 인테리어가 한창이에요. 결국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움직이네. 왜 움직이지? 아니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해. 어, 자기가 고친 것 같은데? 저 오늘 드디어 이삿날이에요. 아침부터 호텔에서 준비를 하고 오늘 이사하는 집에 가려고 해요. 어제 엄청 늦게까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아직 다 끝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공사장 현장도 보면서 남자친구 오늘 도와준다 그래서 오늘 남자친구랑 같이 제가 드디어 이사할 집을 갑니다. 오늘 드디어 이삿날인데 공사와 이사를 동시에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려고요. 문이 달렸고 이런 데는 좀 찍히고 약간 조금씩 정리가 돼가는데 지금 이삿짐 센터가 도착을 해가지고 전부 제 짐들 이삿짐 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입신고 전입신고예요. 집이다. 이사했다. 이제 조금씩 가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자취할 때 쓰던 가구 그대로 이거를 오늘 붙여서 여기 상부장에다가 오늘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하루 있다가 내려가려고요. 요 아래로. 옷방도 여기 스타일러가 들어와야 돼서 스타일러가 안 들어와서 아직 조금 어수선한 게 있기는 해요. 화장품을 넣어놨어. 진짜? 우와. 자기 그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 정말 근본이 반밖에 없구먼. 이쪽으로 오면 식량 창고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는 1AM이랑 제대로 된 첫 식사다. 아 진짜 너무 좋겠다 좋겠다.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호텔 하루 더 연장한다고? 아 그래 들어서 사는 게 낫겠죠? 연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공사가 많이 해놔가지고 한번 맛있네. 응. 여기 이 집 짬뽕 잘하네. 짬뽕 잘하네. 여기도 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아주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여러분 저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호텔 생활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짠! 호텔 빠이빠이 잘 쉬다 갑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조식이에요. 남자친구랑 같이 먹으려고요. 남자친구가 결혼할 때 남자가 고르시는 건 딱 두 가지라 그랬거든요. TV 크기랑 컴퓨터 사양. 그래서 TV 크기의 선택권을 줬는데 너무 큰 걸 골랐어. 그래서 결혼할 때 딱 두 가지밖에 못 고른다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사이로 사이로 나올게요. 사이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색.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오, 내가 이것도 챙겨왔지. 맛있어? 제가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감동. 짧은 햇님이 그랬어. 탄수화물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비빔면을 삼겹살 따라가지고 이제 쪽 올려가지고 시원 먹을까?